그래서 오늘은 2의 22 계절과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계절에 관련된 뭐 해야 하는 거 계절을 나타내는 말과 그 계절에 따라서 날씨가 네. 어떻다는 말과 그 다음에 날씨 그런 뭐 날씨가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들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는 It is spring. Okay. It is spring. S-P-R-I-N-G. 그렇죠. 자, 그래서 It is spring의 뜻이 위에 써있듯이 봄이에요 라는 뜻이니까 spring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계절이니는 영어로 뭘까요? What is what 계절? Season. 그렇죠. What season is 이렇게 물으면 돼요. 됐습니까? 무슨 계절인지 묻고 싶으면 What season is it?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책이니? 그거 무슨 책이야? What book is it? 그래서 무슨 계절이니 하고 싶으면 What season is it? 그랬더니 What season에 대한 대답 봄, sp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is it이 보이고요. is it은 묻는 말이고 대답할 때 it is 뭐 What season에 대한 대답 spring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spring. 그래서 여름이에요. It is summer. 그렇죠. It is spring. S-U-M-M-E-R. 그렇죠.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What season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하면 되겠다. It is summer. 오케이. 계속해서 가을이에요. It is autumn. It is autumn spelling. A-U-T-U-M 그렇죠. 얼음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Fall. Fall 해도 되겠죠. It is autumn, it is fall.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는 안 나왔지만 겨울입니다는? It is winter. It is winter spelling. W-I-N-T-E-R. 그렇죠. Winter, it is fall. 네 가지 계절, four seasons겠죠. 오케이. 사계절은 four seasons 하면 되겠고 four seasons에는 spring, summer, fall, winter가 있다. Autumn, winter가 있다. It is autumn. 그 다음에 이제 날씨를 나타내는 두 문장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hot, it is but not it hot. is windy. But it is windy. 그렇죠? 자, hot하고 windy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hot의 뜻은 뭐고? hot의 뜻은 덥다. 덥다. windy의 뜻은? 바람 불어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렇죠. 근데 하다시인데 얘가 왜 있을까? 그러니까 덥다가 아니죠. 더운? 더운이고요. 얘는? 바람 부는 어떤 시야? 그렇죠. 예를 들어 하시 어떤 시인지 선생님이 증명해 볼게. 읽어볼까요? 더운 여름 핫썸. 핫썸을 어떤 여름? 더운 여름.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어떤 여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핫은 덥다가 아니 덥다 여름이 아니죠. 더운 여름이죠. 윈디도 어떤 시예요? 윈디데이 하면?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어떤 날? 바람 부는 날. 다 어떤 시잖아요. 윈디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려니까 덥지 않다니까 날씨 들어간 거고요. 네.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요즘 같은 날씨네요. 그쵸? 네. 네. 오케이. 계속해서 춥지는 않지만 바람 불어요.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It is not cold, but it is wind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콜드하고 뭐 hot, 콜드의 반대말이? Hot이죠. 그 다음에 따뜻한이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Warm.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뜻하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말할 수도 있고요. 날씨를 나타내는 몇 가지 어휘를 살펴봤고요. 다음 표현들은 누군가가 뭘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낚시하는 중입니다. My father is fishing. So my father is fishing. Fish의 뜻은? 물고기. 아니 낚시하다. 그렇죠. 물고기란 뜻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도 있고? 낚시하다. 낚시하다 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뭐 붙여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fish가 낚시하다였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낚시하는 중인이고요. 합치니까 낚시하는 중이다.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낚시하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 what? 너의 무엇을 하는 중인 what? 좀 쉬운 거 그럼 응용편 해볼까? 그렇죠. 너 뭐 하는 중이니가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잘 아네요. What are you doing? 이거 응용하면 되는데요. Do의 뜻이 뭐예요? Do요? Do는 하다. 하다인데 doing 하니까? 하는 중. 하는 중이. 그러니까 are you doing 하니까 너 하는 중이니? 됐네요. 그렇죠. 그럼 너의 아버지는 안 만기로 봤자? 너의 아버지는 he. He. 그러면 그는 뭐 하는 중이니 만들어 볼까요? 그는 뭐 하고 있니? Is he doing? 그렇죠. 그 사람 다 뭐 하고 있니? What is he doing? 그렇죠. 이거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다른데요? 아니야, 똑같아. 둘 다 뭐야? 비동. 그렇죠.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니가 뭐예요? What is he doing? 그러면 너의 아버지로 바꾸면 되겠는데 너의 아버지 뭐 하고 있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What is your father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부지 뭐하고 계시노? 네.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랬더니 아버지 낚시하고 계세요? My father is fishing. 우리가 이런 거 배워봤죠? 네. 전에? 그렇죠. 뭐뭐 하다를 하는 중인 바꾸는 거.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조깅하고 있어요. My father is jogging. My father is jogging. 그래서 누가 부지 뭐 하시노?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doing? 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걸어서 여행 다니는 중이에요. I am hiking. Hiking 스펠링 뭐였더라? H-I-K-I-N-G. 그렇죠. 그러니까 I'm hiking. 그러면 I am hiking 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상대방이 뭐라 물었을까? 아까 했던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I'm hiking. 뭐뭐 하는 중이다. 그 다음에 또 난 수영하는 중이에요. I am swimming. Swimming spelling. S-W-I-M-M-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I'm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대한 말들,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 그리고 날씨가 어떻다, 뭐 하는 중이다. 오늘 책에서 이제 전체 책을 배우겠죠. 전체 책에서 뭐 어떤 계절이고 날씨가 어때가지고 나는 뭘 하고 누구는 뭐라고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